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틱장애가 좀 심했었어요. 팔 막 돌리고 막 계속 만지고 막 옷 잡아 당기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정명훈 선배가 아 감독님 이 친구가 틱장애가 좀 있는데요. 2005년에 공채로 데뷔를 했어요. KBS 공채 20기 16년차 16년째 유망주. 10년이면 달인이 돼야 되는데 개콘 한참 많이 하실 때 코너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메인 코너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노래로 들으면 딱 알아요.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요거 마징가 주인공이 윤영빈 김진입니다. 아 김진 윤영빈이지 저. 기억나요 두 분이 이렇게 나이 터가지고 이렇게. 그러니까 마징가 이제 유행을 시키시고 그 코너 이후에는 그러면은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그래 안 시켰는데요. 알아요? 이러고 나가. 그냥 사이코적인 코미디도 했었고. 그거는 출연을 이제 안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사실 있죠. 과정이나 계기나 이런 것도. 직장애가 좀 심했었어요. 지금도 이제 눈을 좀 많이 깜빡거리고 입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눈 이렇게 코 좀 만지고 이 정도 해요. 근데 그 정도를 보면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정신없다 쟤. 그래서 제가 심할 때는 이제 막 팔 막 돌리고 막 계속 만지고 이렇게 많이 흔들고 비틀고 막 옷 잡아 당기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좀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. 이든 감독님 제가 틱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미안해요 몰랐어요 신인이지 그러신 거죠. 네, 너 왜 자꾸 딴짓하냐?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정명훈 선배가 아 감독님 이 친구가 틱장애가 좀 있는데요 나도 리액션 따주려고 그 사람은 나를 해주려고 웃는 거를 따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 본다 이거야. 사실은 저분이 틱이라는 걸 알고 그렇죠. 있었나? 라는 걸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없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나갔어요. 방송이 나간 이후가 좀 문제가 됐었어요. 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혜택이 제 마지막 목표기도 해요.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앞에서 외쳤다? 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장애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때 우울증이 처음 온 거죠. 정말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개그맨인데 개그맨이 된 나는 지나가는 행인 역할이나 나무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그치.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, 사실. 동기들이 지금 완전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잖아요. 죽을 맛이에요. 진짜 죽을 맛이고 텔레비를 보잖아요. 첫 번째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. 화가. 나 저거 할 수 있는데. 아, 내가 저기 나갔으면 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. 잘못된 거죠. 내가 정말 저만큼 할 수 있으면 가야지. 오디션 봐야지. 오디션 볼 용기도 없고 떨어지면 또 내가 실패자가 될까봐 내 스스로 자존감은 땅바닥에 있고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틱장애 때문 아니에요. 지금 봤을 때는 근데 틱장애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왔을 때에는 그 모든 게 틱장애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그렇죠. 나를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. 혹시 좀 불편함을 겪거나 좀 곤란했다거나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시기에 틱을 막 하니까 놀리기 좋잖아요. 이 아이랑 놀면 가만두지 않겠다. 그러다가 사실 폭행도 많이 당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아픈 또 사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성인이 됐더니 놀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뭐 말만 하면 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틱 있는데 괜찮아? 저한테 운전해도 돼? 아무 생각 없이 농담 한마디씩 하는 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. 틱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.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되겠네. 하지마. 본인이 똥 마려울 때 누가 와서 귀에다 똥 싸라고 말해줘요? 내 몸이 그냥 느끼고 화장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이런 행위예요. 똥 참을 수 있잖아요. 참을 수 있어요. 참으면 안 되니까 안 참는 거지. 그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극복하시고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하면 들리잖아요. 그거를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. 번역해서 듣는 거예요. 저 새끼 병신 새끼 틱 있네 라고 나한테 욕한 사람 있을 때 있어요.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저 사람이 화가 많구나. 아 불쌍해 어떡하지 안아주고 싶다. 들린 거는 번역해서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해석을 다르게 해서 입으로 필터를 뱉어요. 불편한 일 있으세요? 도움이 필요하세요? 그 사람도 녹아요. 그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. 그러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
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? 방송 쉬고 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. 장사도 해보고 뭐 와인바도 해보고 청바지도 좀 팔아보고 감사하게 결혼을 했어요. 아기가 이제 두 달 됐습니다. 60일. 축하드립니다. 방송으로도 많이 못 나왔지만 행사의 달인이에요. 동네에 있는 작은 시장 행사. 여기 사무실 4분의 1만한 공간에 노래방 기계 하나, 전자레인지 한 3개 쌓아놓고 하는 행사부터 삽시도 노래 자랑도 내가 갔다 온 사람이에요. 들어가면 못 나와요. 정말 한 5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남들보다 더 인사 잘하고, 더 감사합니다라는 말 잘하고, 죄송합니다라는 말 잘하고, 열심히 하겠다는 말 잘하고,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라도 도와줄 분들이 계실 텐데. 영상 마지막으로 좀 인사 당연하지. 아유,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려요. 근황올림픽 참 좋은 프로입니다. 아, 이렇게 잊혀져가는 사람들 찾아서 이게 한 번씩 살아갈 또 힘을 주고, 이 영상 보시고 힘 얻으시고, 나의 없는 부분 자꾸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, 내가 많이 가진 거 그거 느끼시고, 건강히 숨 쉴 수 있는 거, 건강히 걸을 수 있는 거,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큰 기쁨입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 드릴까.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기 힘드신데 화이팅 하시고 잘 사세요. 사랑합니다. 김진